샤타파이 심층분석. 네, 오랜만에 저녁 방송 7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이없다, 저 단계 국회의원이냐, 뭐 이런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이거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태영호 씨가 외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외교 외통위에서 여러분들 검증을 했는데, 저는 태영호, 지성호 이런 자들이 앉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이, 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와갖고 국회의원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됐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태영호와 지성호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세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태영호나 지성호나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탈북을 해서 내려와도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태영호, 지성호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을 들이대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거 바로 미래통합당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게 이겁니다. 주최 사장 사상 신봉자였고 어떻게 언제 사상을 전향했는지 말해달라라고 태영호 씨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인영 장관이 사실 대답할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참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만약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으면 그냥 확,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확, 뭐 이랬을 거예요. 사실 그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근데 주최 사장을 언제 버렸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인영 장관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군 복무를 하시고, 그런 사람한테 주체 사상이니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때 대학을 다니면서 일부 전대협 회원들 중에서, 전대협 학생들 중에서 일부 책을 읽었던 적은 있겠죠. 그렇죠? 책을, 왜 그러냐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뭐 이런 사상적인 책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보던 시절입니다. 그런 책을 봤다는 이유고, 그래서 주최사당을 신봉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더욱이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고, 저는 이런 태영호가 이인영 장관에게 사상검증을 한다는 것은요, 이인영 의원 지역구 국민들을 굉장히 농락한 거다. 그러면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 국민들은 주최사당을 신봉하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를 선택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자체를 농락하는 발언이고, 더욱더 웃긴 게 탈북자가 색깔론 공세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참 치졸한 정치 집단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태영호랑 지성호를 미래통합당에서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공천한 이유가 이를 때 써먹으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어떤 색깔론을 펼쳤다 그러면 그냥 그런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영호나 지성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충성 경쟁이다. 아, 우리 이르라고, 응? 국회의원 공천받은 거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태영호나 지성호가 나와서 당의 충성을 맹세하는 차원에서 최전선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냐면, 요즘 21세기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빨갱이 타령하면 그게 미래통합당에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저 미래통합당의 저질스러운 정치 형태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태영호랑 지성호 누군가가 국회의 의정 생활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미래통합당의 1위라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안보 문제, 북한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앞장서서 계속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사상 검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어?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짓눌렀을 때 써먹던 방법입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응? 과거의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이 국민을 억누를 때 사용했던 사악한 칼날이에요. 응? 정말 태영호랑 지성호가 한심한 게 이런 독재 정권에서 사상 검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범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태영호나 지성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재 정권 싫다고 나온 인간들이에요. 안 그래요? 지네 말에 의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이 싫어서 도망 나와서 남한으로 귀향온 새끼들이 또다시 독재 정권에서 썼던 사상 검증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독재 정권이 싫어서 나온 놈들이 여기에서 국회의원 빠지다니까 한다는 짓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 했던 그런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갓나 새끼가. 예.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갓나 새끼라고 한게 아니라, 예, 우리 채팅창에 종갓나 새끼라고 어느 분이 채팅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빨갱이 타령. 누가 진짜 빨갱이였습니까? 어? 누가 진짜 빨갱이 타령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태영호 국회의원님, 당신들은 국회의원 될때 사상검증 받았습니까? 앞으로, 그쵸? 앞으로 저는 끊임없이 태영호 씨 국회의원 공천은 황교안이 줬을지 몰라도 태영호 씨 국회의원 되는데 사상검증 받았어요? 본인부터 사상검증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이중 간첩이 아니다.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먼저 얘기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태영호 씨,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태영호 씨는 언제 사상 검증 받았어요? 제발, 태영호 씨 국회의원 될때 공천했던 분들, 태영호 씨 사상 검증했던 서류 있으면 내보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인영 장관의 사상보다 탈북한 태영호 씨가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고 더 불안한 마음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예요. 태영호 씨가 주체 사상은 버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정부 고위층들에게 잘 보이는 습성이 있었을 테고, 관료 조직에 있다 보니까, 관료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윗사람에게 충성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씨는 이런 국회에서 마치 색깔론 공격수, 저격수로 나서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고, 당신이 국회에서 질문할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제발 이제라도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서 볼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고 물론 많은 활약을 하면 좋겠죠. 태영호 씨가 활약을 하면 할수록 미래통합당에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정말 저는 오늘 비참했어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가 나와서 그런 독재 정권과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이인영 386세대의 대한민국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리지널 빨갱이 출신이 내려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에게 추궁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비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저는 태영호 씨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들어가는 세비, 그리고 당신이 받는 경호,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북 특사로 지성호 씨와 태영호 씨가 꼭 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목숨 걸고 해야죠. 정말 대북 특사로 저는 지성호 씨, 태영호 씨 대북 특사로 가서 정말 대북 특사로 간다 그러면 주체 사상 버렸고 사상 검증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탄핵 소추안이 있었죠. 주영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호영의 호소는 누구에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반대 179표 정확히 나왔고요. 찬성 109표. 저는 웃긴 게 재석 의원이 292명이에요. 재석 의원이 292명인데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올릴 때 110명이 찬성을 해요. 110명이 탄핵 소추안을 같이 이렇게 써갖고 올렸습니다. 의원들이 110명이 서명했는데 한 명은 어디 간겨? 어디 갔지 한 명은? 오히려 민주당은 단한 명의 이탈표도 없고 찬성 109표, 서명은 110명이 했는데 찬성은 109표다. 누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렇게 뭐 동참해 달라 그러더니 179표 반대 정확히 나왔고요. 무효 뭐 이거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요. 저는 국회에서 하는 투표는 전부 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 활동 왜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공개를 못 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개혁 법안, 국회 개혁, 저도 이게 국회 개혁안의 하나 중에 모든 국회에서의 투표는 기명 투표로 한다. 제가 여러분들 검찰개혁보다 더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언론개혁. 언론개혁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국회개혁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민주당에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국회개혁 시켜야 돼요. 지네가 법을 만드니까 절대 국회개혁을 못 해요. 응? 국회개혁을 못 해요. 국회의원들 출퇴근 도장 찍게 하고, 국회 보좌관 수 줄이게 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도 힘든 직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힘든 직업이 되면 될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대우받고, 적당히 때워도 돈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상 저런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검찰개혁 힘들 것 같죠? 언론개혁 더 힘든 것 같죠?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집단은 국회입니다. 그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거대 정당으로 있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말 앞장서게끔 해주고, 나중에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들이 국회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국회만 개혁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추미애 장관, 저는 요즘 되게 항복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으로 가지만 겸직은 가능하죠. 근데 장관보다 국회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장관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뭐가 가장 그립냐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탄핵안 미래통합당이 올려줄 때 내가 추미애였으면 땡큐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해야 본전이에요. 정부의 국무위원들은요, 일 열심히 해야 본전입니다. 근데 저렇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저렇게 탄핵한다, 계속 추미애를 걸고 넣어주면 정치인 5선 출신의 추미애는 땡큐죠.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인들은 등치가 커지는 법이에요. 그쵸?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은요, 혹독하게 때릴수록 그 정치인은 거물이 돼 있어요. 그게 누구다? 조국입니다. 조국의 명예 회복은 반드시 국민들이 그 대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맞은 만큼 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이 조국을 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조국이 100대 맞으면 100%를 100명의 지지자가 생기, 아, 1000만 명의 지지자가 생긴다 그러면 조국이 저토록 가족이 두드러 맞을 때는요, 더 많은 지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 늘 실수를 합니다. 정치를 안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본인들이 때려갖고 거물로 키워줘요. 조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큰 선물을 갖고 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국의 명예회복은 정치권에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시켜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지가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갖고 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줄잘 서고, 잘 보이고, 스펙 좋고, 그러다 보면 인재 영입이나 뭐한 자리 국회의원까지는 할수 있겠죠. 국회의원 위에 올라가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불러내야 됩니다. 조국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이 조국을 부를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국민들도 조국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으니까. 꼭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정치인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무리수를 두어갖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요. 본인의 어떤 계파나 정치적인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는 있을 수 있겠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참을 줄 알고 인성이 가득한 대통령을 이미 그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발벗고 있어요. 민주당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의 눈높이를 몰라요. 제가 보면. 이미 민주당의 지금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눈높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은 소리가 나오죠. 누가 되든 그냥 민주당 지지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냐? 아니에요. 성에 안 찬다는 뜻이에요. 제가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흐름을 가장 잘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민다는 얘기를 하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이 사람을 꼭 대야 된다는 문재인과 비슷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주고 같이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쵸?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러내면 반드시 불러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우리 정당의 지지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민주당 후보는 밀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지층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왜더 하셔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강해야지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 맞지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는 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안정되죠? 과거 미래통합당과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의석수를 보면서
첨불났던 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180석을 줬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꼈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면 민주당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만 모르는 지지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지지자들이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왜 민주당을 찍었겠어요? 대통령 지켜달라고 찍은 거예요. 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40%가 고정 지지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절대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안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통령 잘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위기에 처할까봐 온몸을 던져서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정책 솔직히 얘기합시다. 검찰개혁 정치권이 나섰어요? 민주당이 나섰어요? 지금 검찰을 제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칠까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간 게 바로 검찰개혁이에요. 미리 대통령에게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대통령보다 먼저 총알을 맞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던 게 바로 국민입니다. 과거와 다르죠. 과거에는 대통령 잘하라고 뒤에서 박수치는 국민들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검찰개혁 이번에 안 하면 또다시 제2의 노무현이 될까봐 국민들이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 나갔던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더 잘해 주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해주고 당파 싸움이니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버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 누구 좋으라고 서울시와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내야죠. 이런 것도 하나 정리 못하는 민주당은 그러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 추위에 떨기하면서 광화문에 직결시키고도 홍준표라는 대통령 후보를 뻔뻔하게 내요. 내야죠.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더 이상 민주당에게는 서울시장 자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표로 심판받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본인들의 인기를 위해서, 본인들의 발언을 위해서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떠들 문제가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당원에게 물어보면 돼요.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정당은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이 주권 주인인 민주당에서는 당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본인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요. 소모전이에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 좋으라고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천만 시민, 서울 시민들이 무슨 죄예요? 말도 안 되죠? 왜 일부 몇몇 정치인들이 천만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에서 민주당이 인심을 잃었으면
투표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예요. 무조건 후보 내야죠. 왜안 냅니까? 부산 시민들이 무슨 그큰 잘못을 했다고.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부산, 서울 후보에 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당원에게 묻겠습니다. 끝. 안 그렇습니까? 논쟁거리도 아니야. 당원에게 묻겠습니다. 끝. 그리고 지금 제 방송 한 7,000명 보고 계시는데, 지금 7,000명 보고 계시는데, 귀찮으셔도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시면 민주당 가입하세요. 말만 민주당 지지하지 마시고 민주당 가입하세요. 지금 민주당 가입해야지 내년 서울시장에 정말 좋은 후보에 여러분들이 권리당원 투표권이 생겨요. 이해가십니까? 적어도 8월 달 안에 가입해야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하면 딱 6개월이 돼요. 온라인으로 금방 가입해요. 매달 1,000원씩 6개월만 내면 권리당원이 돼요. 그래야만 서울시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귀찮아도 당원 가입하지. 일반 당원 투표권 없나요? 일반 당원 투표권 있는데, 이왕이면 1,000원씩 6번, 아니면 2,000원씩 6번 내가 12,000원 6개월 지내고 권리당원을 행사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나마 권리당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왜 못해요? 귀찮아도 꼭 해주세요. 1,000원씩 6번 내면 되는 걸뭐 일반 당원은 안 되나요? 권리 당원 하세요. 하시면 되죠. 응? 귀찮아도 가입해 주는 게 입만 방송 보고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지자가 되세요. 네? 꼭 민주당에 전화 걸어서 제 당원이 일반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체가 안 됐거나, 왜 그러면 더불어 시민당에 있다가 더불어 민주당으로 합류하신 분들은 자동이체 계좌나 이런 것들을 바뀌었을 거예요. 반드시 귀찮아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응? 그게 바로 민주당 지키고 대통령 지키는 거예요. 응? 일시불도 되나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귀찮아도 민주당에게 전화 한통 하세요. 어? 본인들 돈 1,000원에 정말 큰 권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8월 달 안에 하셔야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선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힘있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추미애 장관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조금 좀 목소리 톤이 높아서 특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턴 과정이니까.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오히려, 호소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고, 예. 추미애 장관 얘기, 그리고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만, 예,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 사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행정 수도 이전을 던질 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던져갖고 도대체 또 어떤 혼란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서, 저는 그날 저녁 때 방송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이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개혁에 오히려 더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이 짧았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던진 이후는 사실상 부동산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부동산? 부동산이 여러분들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굉장한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인프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서울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가치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의 원초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던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건딴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갖고 시끄럽고 그 당시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행정수도 이전 던진 건 역시 정치인들은 저보다 고단수는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던지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난리 났어요. 벌써 충청권 떨어진 의원들,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나오고 있고, 예, 여기저기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왜 반대하냐라고 하면서, 예, 자기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원이, 그리고 오세훈이, 예, 왜 우리는 맨날 반대를 하냐라고 하면서, 예, 김종인은, 아, 뭐 맨날 그 수도권을 행정수도 뭐 옮긴다고 했는데, 뭐 이미 헌재에서 판결난 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파이어. 뭐, 요렇게 떠들었더니, 김종인의 개혁안이 무조건 반대였냐라고 하면서 당대표를 깝니다. 정진석이 국회 부의장, 그쵸?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전이 참패를 했어요. 그쵸? 대전이 참패했으면 사실상 충청권은 굉장한 이 중원 싸움을 할때 중요한 교두보죠. 그쵸? 중요한 교두보예요. 영남, 호남 갈리고 서울, 경기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영호남의 인구를 극복하고 결국은 중원 싸움이거든요, 대선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어젠다를 선점을 하고 던진 자체가, 지금 이슈를 선점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슈 선점의 싸움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좀 치솟는 거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쳤었죠. 물론 국면 전환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미래를 보고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어젠다는 참 좋은 어젠다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느꼈냐면,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 사실상 저는 김현미 장관이나 그 요번에 어떤 그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23번에 걸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했다는 자체가 실패예요. 그쵸? 23번이나 발표했던 자들이, 응? 여기 도라이가 하나 들어왔네요. 가시고요. 그래서 아직도 열민당 얘기하는 도라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만큼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대안을 얘기했던 게 부동산 정책을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된다.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된다. 현재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여기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여기에 맞는 어떤 규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웠고, 징벌적으로 규제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5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 2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써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행정기관 이전은 거시적인 정책이 되겠죠. 당장 뭐 내년에 국회가 이전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굉장히 거시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이전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 분권에도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거기에다가 어떤 그 미래통합당의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이번에 이슈를 선정한 것은 참 잘했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민주당은 겉으로는 행정기관 이전 어젠다를 정치권에서 화두로 쓰면 되고, 물밑으로는 제가 보면 이제는 개혁의 박차를 가할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수처법 아직 공수처 아직 출범 못했죠. 각종 개혁 입법. 민주당은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착실히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그 기관 이전은 하나의 문제가 되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여러분들을 속으면 안 됩니다. 행정 도시 이전이 아니에요. 행정 도시 이전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프레임이에요. 그 당시에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해서 헌재에서 유연적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을 그 당시에 뭐 수도권으로 봐야 된다.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어젠다는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그럼 민주당이 여기서 어떻게 비껴나가야 되냐? 헌재는 과거에 행정 수도 이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비켜나갈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냐?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나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헌재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겠죠. 그렇죠? 헌재의 판결과 수도 이전이 아니니까.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서울과 어떤 그 국회, 청와대, 국회 이런 어떤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의 개념을 잡았는데, 이제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어젠다를 던지면 헌재의 판결과 대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어젠다로 싸우면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민주당 당청이, 이건 당과 청와대가 여러분들,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냈죠. 2020, 거의 16년 동안 여러분들 의대 정원은 묶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제한했던 거죠. 이것도 정말 의료 적폐 중에 적폐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매년 400명을 증원을 해서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다는 거죠. 여기서 10년간, 여기서 이제 방안도 되게 좋더라고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시킨답니다. 군대는 면제를 해주고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OECD 평균이 3.1인가 그래요. 1000명당 의사 숫자. 1000명당 의사 숫자가 OECD는 3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2.4인가 그렇대요. 1000명당 수도권에는 2.4명의 의사를 보유하는데 지방은 1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좀 통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통계는 뭐 3.1로 OECD는 3.1로 나오고 우리나라 뭐 2.4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지방은 더 심각해요. 아직도 지방에서 무슨 일 있으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자에 한해서 지역 의사 선별 제도예요. 그래서 입학한 지역 의사의 어떤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왜 그러면 의대 들어가면 여러분들 옛날에 돈 많이 든다는 소리 있었죠. 그래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그 지역과 그 소재 대학 지역에 어떤 10년간 근무를 하게 하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의무 복무 10년에 군 복무를 제외시켜주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증원된 의사들은 대부분 어디로? 역학조사 있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19 사태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 어떤 걸 느꼈어요? 공공기관, 공공의료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공공의료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에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04명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그다음에 외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국정 교수님이 있는 중증 외과 부분이나 역학 조사관 그쪽에 배치를 한대요. 그러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야 되냐? 아닙니다. 폐교된 대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대학교 같은. 그렇죠? 폐교된 대학교를 그 지역에서 국공립 의대로 만들면 돼요. 너무 잘 됐죠? 폐교된 대학을 국공립 의대로 만들면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할 일이 아니죠.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료 적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의협이 뭐 총파업을 불사하겠다?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사 숫자 늘린다는 거에서 국민들이 반기들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요, 욕 뒤지게 먹습니다. 의료 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파업하라고 하십시오.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는지.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뭐냐?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하죠. 여러분들 저거랑 똑같아요. 변호사들과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을 폐지하고, 그렇죠? 왜 사실을 폐지했어요? 매년 정해져 있는 숫자만 뽑다 보니까 변호사, 판검사가 굉장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해갖고 국민들이 보다 가격이 싸고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게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우리 과거에 변호사 한명 알거나 변호사 한 명, 의사 판검사 한명 있으면 굉장한 집안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시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때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뭐죠? 본인들의 의료 수가나 본인들의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의사들은 본인들이 누렸던 그동안의 기득권을 사실상 나눠 가져야 되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웃긴 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협회는 오케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병원협회의 입장에서는 보다 의사 수급률이 좋을 경우에 여태까지 페이닥터라는 게 있어요. 매달 월급을 주는 의사들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고임금으로 페이닥터를 쓰던 의사들이 의사의 수급이 좋아질 경우에는 페이닥터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몸값이 떨어지니까 서로 상충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할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생명에 이상이 없는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선진국 국가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도 수도권에 많은 병원들과 대형 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게 가장 문제죠.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좀 영남지방, 호남지방에 좀그 농촌 지역 들어가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차 타고 엄청나게 가고 큰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죠.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폐교된 학교들을 살려서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죠. 그렇죠?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무조건, 저는 의대 정수할 때 400명이 아니라 10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사들, 좋은 의사 한번 만들라 그러면 특진 신청해야 되고, 특진비 따로 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애야죠. 우리 과거에는 어땠어요? 어떤 변호사 한명 선임이나 선임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부르는 게 갑이었잖아요. 요즘 어때요? 변호사들 남아 돌아갔고, 변호사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오고, 변호사들이 어디 회사 취직해갖고 법률팀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렸으면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아야죠. 응?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과거에 어땠어요? 부르는 게 갑이었어요. 변호 한번 해주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 너무너무 이제는 국민과 어디 전화 한 통해도 서로 변호사들이 영업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도 직업의 하나예요. 근데 여태까지 변호사, 과거에 변호사들이 여러분들 영업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영업 안 해도 변호사들이 딸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들 명함 돌리고 다녀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지금 영업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의사들이 많아지고 공공기관,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립의대가 생기고 지역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 의사들도 나눠먹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독점합니까? 응? 여태까지 의사들 독점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안 되죠. 반드시 민주당 이런 어젠다 국민을 위한 정책 끝까지 밀어붙여라. 파업 누가 손해인지 해봐라. 과연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린다고 발표한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냐. 의대 숫자를 늘리는 거에 반대하는 대한의협을 비판할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죠. 뻔한 거죠.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려고 또 다른 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더욱더 여러분들 의사들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의사는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그 위험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손길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당연히 그럼 어때요? 의사들도 늘어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 숫자들도 빨리 늘어나야죠. 이러면서 2065년 되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1등이에요. 65세행 비율이, 여러분들 고령화라는 건요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65세를 고령화라고 얘기하는데 끔찍합니다. 2065년 65세가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가 45%가 65세 이상이 바로 2065년이에요. 물론 2065년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65년에는 국민들의 45%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사 숫자가 많아져야죠. 의사 숫자가 많아져야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비슷한 추이예요.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하다니까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전에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2065년 이후의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사 1000명당 인구도 너무너무 작고 미리 의사들 확충은 시급한 문제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밀어붙여라. 네, 그런 얘기. 이 기회에 최대집이라는 과거 박사모를 추종하고 일베를 연상케 했던 이런 최대집, 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죠. 의료적폐 반드시 여러분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늘려주세요. 대한병원협회에서는 1년에 1500명 정도는 늘려야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이 아닌 병원협회에서는 1500명 늘려달라. 의사협회에서는 400명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청원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또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적폐 청산하자.
여러분들 그 내일 방송 하나 예고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있었죠. 목요일이라서. 과거 한글 파일에 어떤 한글 파일로 그 상장의 일련 변호와 어떤 그 직인을 날조했다. 거기까지 들으셨죠? 상장을 정경심 교수가 한글 파일로 위조했다. 그랬더니 지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는 한글 파일을 쓸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MS 워드를 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재판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검찰이 입장을 바꿔요. 갑자기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정경심 교수가 MS 워드로 위조를 했다라고 떠듭니다. 웃기죠? 한글 파일로 여태까지 위조했다고 떠들던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는 워드를 못, 한글을 못 쓴다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검찰이야? 개찰이야? 응? MS 워드로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말 바꿔요!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가장 일주일에서 기다리시는 정치 오아시스에서, 현장에서 직관을 하신 김태형 기자님, 장영진 기자님, 주영글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한 거죠. 공소장에는 한글 파일로 위조했다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MS 워드로 위조했다라고 하면 검찰의 공소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정치 오아시스 8시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7월 말, 8월 초, 법원 정기 인사가 예고돼 있죠. 지금 김영대 양부남 검사장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측근에서 얘기했던 분들인데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으신 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22기 김영대 그쵸?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이 사표 냈습니다. 내야죠. 여러분들,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은 고검장들이 사표 냈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괜히 윤석열 옆에서 줄 섰다가, 이제는 뭐, 윤석열이 나보다 기수가 낮아도 검찰총장 할 때까지는 좀 버텼는데, 아, 이제는 뭐, 갈 데가 없네. 미리 잘리기 전에 나간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이번에 사표 안 냈으면 어디로 갔을 거예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구장, 사법연수원, 연수장, 뭐, 이런 데로 가겠죠? 이해가 가세요? 왜 미리 사표 냈겠어요? 아니, 뭐, 내 후배가 검찰총장이라고 좀 붙어 있었더니, 애 새끼가 지금 막 검찰을 위기에 빠뜨려. 뭐야? 결국은 법무부에서 인사가 일어나면 윤석열 윗기수, 김영대나 양부남 두 명은 어디 연수원, 연수원장으로 갈 때밖에 없잖아. 그럴 바에는 미리 사표를 써갖고 나갔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임은정 검사가 30기예요, 30기. 근데 이번에 7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7기에서 30기가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다음 달 초에 다음 주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다음 주 초에는 차장, 부장 검사고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제가 보면 27기, 28기가 주로 검사장으로 보이고, 두명 고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임은정이 뭘로 돌아오냐? 차장 검사로 돌아오냐? 아니면 저는 임은정 분명히, 검사, 파격적인 인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검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차장검사로는 나오겠죠. 현재는 임은정이 부장검사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러분들 일반 회사와는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잖아요. 그렇죠?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인데, 검찰 조직은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그 다음에 차장 검사예요. 부장 검사보다 위가 차장 검사예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은정 검사가 차장 검사로 올지, 아니면 대검 감찰 부장으로 올 수도 있다. 기대합니다. 대검 감찰 부장으로 오면 굉장히 채널A 사건에 또 다른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검사들은 달라요. 차장이 부장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부부장, 그냥 평검사, 부부장 검사, 그 다음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봅시다. 내일 다루겠습니다. 내일 검찰에 대해서 좀 다루고, 하여튼 이제 검찰개혁은 아무리 검찰이 저항해도 이거는 시대 정의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역할이 됐고, 어설프게 까불었던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무서운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당의 대표가 아니었죠. 대선을 지휘했던 당대표, 박근혜 탄핵을 지휘했던 당대표, 국회의원 5선을 했던 추미애를 우습게 본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만 있다.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은 제가 보면 뭐 여성 서울이나 부산의 지자체장은 여성분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추미애 박영선 뭐 근데 박영선 의원이 요즘 굉장히 좀 초조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추미애를 엄청 때려주니까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박영선 장관도 지금 같은 장관인데 본인은 그렇게 이슈 메이킹이 안 되니까 이슈 파이터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민주당 지지자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미래통합당 후보는 나국상, 아니 죄송합니다. 나경원, 그 다음에 이해운, 나경원, 이해운, 추미애, 박영선. 진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경원, 이해운이 뭔가 더 믿음이 갑니까? 추미애, 박영선 현 장관들에게 좀 믿음이 갑니까? 응?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경원, 이해운이가 저쪽에선 얘기가 나와요. 이쪽에서는 추미애, 박영선이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봐도 비교 자체가 창피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은 누가 될지, 부산은 여성 후보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죠? 부산 내년 뭐 가덕도 아까 낮에 얘기했죠? 신공항 하나 던지고 뭐 이런 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에 부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신공항 하나 던지고 그러다 보면 부산에 민주당의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곽상원 변호사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가만 생각해도 여성 후보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곽상원 변호사가 굉장한 인물이야.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부산에서 곽상원 변호사가 나가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소환할 때가 아니에요. 조국 장관은 명예회복어들을 냅두시고. 내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와 곽상원이라는 변호사가 아직도 부산에서는 노무현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곽상원 변호사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곽상원 변호사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